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주유 캠핑 스토브입니다. 우드 스토브죠. 그래서 가격은 한 30달러, 배송비 포함해서 31달러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. 특별하게 케이스를 따로 주문한 건 아니고, 이거는 본래 제품에 들어있는 케이스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찍이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.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티타늄으로 만든 제품이고,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이유는 기존에 쓰던 스토브가 워낙 사이즈가 작아서 알코올 스토브 겸 우드 스토브의 역할을 할수 있는 좀 넉넉한 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구성품을 보시면 크게 5개, 6개, 7개 이렇게 7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특별한 뭐 설명은 필요 없어도 이 제품을 보면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대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고, 이게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원래 우드 스토브가 끼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는가가 상당히 그 편하고 불편하고를 좌지우지하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꽉 껴서 빼기 힘들지도 않고 너무 헐거워서 조립 중에 빠지지도 않을 정도의 딱 좋은 그런 마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조립을 해도 뭐 굳이 설명서가 없어도 조립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보시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의 밑에 그 화롯대 그 우드 스토브에 받침을 낄수 있는 홈이 두 개가 있어서 실수를 해서 잘못 낄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쪽이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쪽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, 뭐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뭐 어느 쪽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,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, 이쪽, 이쪽에 세 군데만 체결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홈이 없는 부분을 이렇게 넣고 끼운 다음에 이쪽도 끼우고,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한 장만 끼우면 끝나겠죠?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거를 약간 살짝 좀 당겨 올려서 약간 뭐 삐뚤어지는 느낌이 있어도 뭐 끼운 데는 크게 문제나 어려움이 없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끼웠을 때 이렇게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마찰을 가지고 딱 고정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로 그냥 우드 스토브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, 어떤 음식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작은 용기를 올릴 때는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졌네요.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? 구멍이 있는 화롯대에 받침대를 집어넣는 구멍이 있는 세 개를 먼저 이렇게 체결을 하고, 한 후에 끼우고 위에서 아래로 반대편을 또 이렇게 끼우면 이제 제대로 조립이 된것 같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우드 스토브로 사용할 때 불을 나무를 집어넣는 구멍이 한쪽 면으로만 뚫려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우드 스토브를 사용할 수 있고, 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크기입니다. 높이도 적당한 것 같고 자세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. 하고 조리를 할때 물론 이 위에다 그냥 코펠이 클 경우에는 올려도 되겠지만,
좀 받침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X자로 홈 있죠? 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, 아 제가 볼때 모서리에 여기 보시죠? 딱 이렇게 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.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위에서 눌러도 그렇고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무게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우드스토브를 사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우드스토브들이 너무 체결하기가 힘들고 또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요 바로 직전에 썼던 건 너무 작아서 불편해서 아마존에서 여기저기를 보다가 딱 사이즈가 적당한 걸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. 하단부는 제일 넓은 아래쪽이 13cm, 그냥 13cm, 이쪽도 13cm, 즉 정사각형. 하단부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높이는 16cm, 16cm입니다. 딱 백패킹 할때 제가 주로 좌식을 사용하니까 딱 앉아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정도의 높이입니다. 그리고 윗부분은 가로가 10cm, 세로도 10cm. 가로, 세로 딱 10cm입니다. 그리고 후라이팬을 사용할 때이 가장 넓은 부분의 직경의 대각선 길이죠? 대각선 길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대각선 길이가 14cm가 조금 안 됩니다. 13.6, 7 정도 됩니다. 그리고, 이게 티탄이기 때문에 덩치가 상당히 커도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. 한번 저울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올렸을 때 무게가 이 제품의 그 사양 재원상으로는 208g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210g. 이 정도면 우드스토브에서도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이 정도 크기에 210g이면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. 그러면, 파우치하고 같이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. 파우치하고 두개 같이 했을 때 226g 정도. 이 정도면 상당히 들고 다니기 편한, 거의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물한 모금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그 아마존에서 구입한 주유 캠핑 스토브, 주유 JOYOO, 55가 세 개입니다. JOYOO 주유 캠핑, 조유인가요? 주유든 조유든 어쨌든 아마도 제가 여태까지 8번의 우드 스토브, 여기 9번째 우드 스토브가 되겠지만 중에서 가장 저에게 맞는 것을 구매하지 않았나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